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영김이면 노천리 소재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전 139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바로 접하고 있고 한쪽으로 이렇게 지금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셨고요. 이렇게 이제 현재는 잡초가 무성한데 이거를 이제 조금만 토피를 벗겨내면 이제 농사도 조금 지을 수 있고 뭐. 올 연말에 이제 농촌 최류용 쉼터가 확정이 되면 이런 최류용 쉼터라든가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앞쪽으로 농사 일부 지으면서 주말농장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면적이 이렇게 크지 않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전기전화 다 들어와 있고요. 주변으로 이제 외지분들 전원주택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바로 앞으로도 보시면 이제 농만 놓고 사시는 분이 계시고 아래쪽으로는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잘 지은 전원주택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홍천군 1세대 전원주택지가 되겠습니다. 주변 위에서 외지분들 전원주택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동네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공작산 방향으로 전망도 좋고요. 이렇게 이제 아스팔트 포장도로 되어 있고 이제 일부는 토목공사를 하면 지금보다는 현재 좀 예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땅 모양은 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 형태로 되어 있는 1세대 전원마을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홍천 시내에서 차로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정도 되고요. 서울에서는 1시간 초반 중반 이렇게 멀지가 않고 현재처럼 조그만 이제 농막 갖다 놓으시고서 주말 농장 사용하시기도 좋은 면적이 작고 관리가 쉬운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처럼 이제 작은 농막 이용해가지고 주말 농장 하시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실 분 상당히 좋은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하늘에서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